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바로 며칠 전 우리는 또 한 번의 세계의 이혼이라 불릴 만한 소식을 접했죠. 바로 빌 게이츠와 멜린다 부부의 이혼 소식입니다. 언론들은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두 사람의 재산 분할 규모가 얼마나 될지, 혹은 빌 게이츠가 중국인 통역사와 연분이 났다든지, 아니면 아내 멜린다가 남편의 그늘에 벗어나려는 기나긴 여정이 두 사람의 이혼 발표로 새로운 장에 들어서게 됐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면서 벌써 호사가들의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이자 모든 생명은 동등하다는 활동 이념을 가진 자선단체를 함께 이끌며 전 세계 빈곤과 질병 퇴치 그리고 교육 확대에 앞장서온 동지로 살아온 두 사람이 결별하게 된 진짜 속사정이야 두 사람만이 알 것이고, 뭐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가 쌓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뭐 지금에 이르렀겠죠. 저는 두 사람이 공개한 부부 공동성명에 눈이 갔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는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 60대 중반에 이르른 빌 게이츠가 그 나이에 부부로서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인다든지 하물며 인생 후반전을 살고 있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반응이 야, 아이고 이 나이에 대충 사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기운 빠지는 얘기가 종종 댓글로 달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강조드리지만 나이가 얼마나 들었든지 간에 부부 사이에는 엄연히 이성으로서 매력을 유지해야 하고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은 인생과 인간관계는 불행해집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성장을 멈추거나 포기하는 변명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자, 함께 계속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이끄는 배움에 대해서 일찍이 설파하신 분이 계신데 아주 오래된 분이시죠. 바로 순자입니다. 예, 맞아요. 맹자의 성선설에 맞서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이라는 성악설을 주장했던 바로 그 순자 말입니다. 순자는 누구보다도 배움을 강조한 철학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만큼 선해지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움이란 죽은 뒤에나 멈추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순자가 얘기한 배움이란 선해지려고 악한 심성을 선해지려고 만드는 것이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장하기 위한 배움이지만 서로 목표는 좀 다르지만 순자가 얘기한 배움의 방법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만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지 순자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자세 첫 번째, 아는 척하지 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 보였다가 괜히 상대방으로부터 뭐? 이것도 몰랐어? 아직까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올 수 있으니 대충 아는 척하고 넘어가기가 쉽상이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채 했다가는 몰랐던 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됩니다. 아는 척하고 생각하겠죠. 아유, 요 기회를 모면하고 나 가서 혼자서 좀 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영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뭘 좀 안다고 자기가 아는 거 나왔다고 자랑질하고 우쭐대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원래 얕게 아는 사람이 더 잘난 체를 하는 법이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시자고요.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자세 두 번째, 행동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배운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야 비로소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에이, 뭐 특별할 것도 없고 모두 다 아는 얘기를 또 하냐? 뭐 이런 댓글이 요즘은 덜하지만 예전에는 종종 달렸었어요. 아니, 그렇게 다 아는 분이 왜 제 영상까지 찾아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실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의 진리는 아주 간단한 이치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가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법을 몰라서 성적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예습 복습을 철저히 안 했잖아요. 성공적인 다이어트법,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살이 안 빠지잖아요. 적게 먹지 않았고 많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담배 끊는 법? 아니, 지금부터 그냥 담배를 뚝 안 피우면 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지 않고 더 손쉽고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거저 먹으려고 드니까 여기저기 헤매이게 되고, 특별한 방법이다 싶어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를 그냥 핵심을 얘기해버리니까 이미 알고 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이야기를 하니 욕설이 담긴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아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배움의 자세 세 번째, 지치지 말고 계속한다. 순자는 마음 쓰기를 한결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뭐 근육 만들기, 외국어 배우기 등 뭐 뭐든지 이 세상에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힘들기 짝이 없는 고통스러운 기초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 포기자의 대부분이 이 기초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 연습 열심히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실력이 늘지도 않은 것 같고 좀 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배우는데 아니, 이게 되레 스트레스를 준단 말이죠. 더구나 학원비를 내고 다닌다면 슬슬 학원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실력이 쑥쑥 느는 것도 아니고 가봐야 특별하게 뭘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엄한 곳에 돈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잔계산이 슬슬 피어오르고 결국 배움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게 다 거저 먹으려는 속셈 때문에 벌어지는 사단입니다. 뭘 배우든 그게 그렇게 쉬웠다면 모든 사람이 다 했지 않겠어요? 제발 우리 거저 먹으려 들지 말자고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인내를 갖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왕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위한 배움의 자세 네 번째, 마지막, 자신을 올가매지 마라. 세상사 부담 갖게 되면 되는 일 하나 없는 법이죠. 마음이 무거워지면 실수도 잦아지고 잘하던 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배움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치지 말고 계속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자신을 너무 올가매서는 흥미를 잃게 되고 부담감 때문에 지겨워지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멀리할 줄도 알아야겠어요. 운동이 좋다고 해서 1년 365일 쉬지도 않고 계속했다가는 피로감이 쌓여서 몸이 망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배우고 익히는 것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쉴 줄 모르면 새로운 것을 담아낼 마음의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청춘으로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발동해서 배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나이가 몇이 되든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충전해주면서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는 척하지 말고 조금 안다고 자랑질하지 말고 배웠으면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지치지 말고 계속 일관되게 배움을 이어가야 하지만 또 그것으로 자신을 너무 올감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지난 날들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그 곁에 남아나질 않아요. 지겹거든요. 하던 얘기 또 듣고 하던 얘기 또 듣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일신우일신 하루하루 성장을 거듭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